안녕하세요. 예술의 시간 황지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를 가르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던 로컬의 개념도 해체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의 문화나 예술 역시 오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이른바 토박이들의 결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변화는 팬데믹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안전과 연대 그리고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그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열리고 있는 아르코 미술관의 주제 기획전 일시적 개입은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김현주 작가와 조광희 작가가 함께한 프로젝트인데요. 두 작가가 프로젝트의 배경으로 설정한 곳은 바로 빼벌이라는 곳입니다. 빼벌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기지촌인데요. 미군 부대의 역사와 함께 존재한 마을인 만큼 우리 근대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회복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현주 작가와 조광희 작가는 바로 이곳 빼벌에서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의 역사가 담긴 물건을 모으고 개인사를 기록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상으로, 또 수집된 사물을 통한 전시물로, 그리고 책으로 남겨졌는데요. 그중 낭독의 밤,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라는 작품은 바로 지역민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이야기책을 관객이 낭독 부스에서 읽으면 전시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방식으로 연출됩니다. 나 이범수요. 효종대왕 18대 손이요. 나 바로 여기 건너편에 있는 상곡동에서 태어났지. 거기서 살다가 분가에서 나왔지. 그때 6.1년도 당시 30대 나이였는데 여기서 터를 잡았죠. 그전에는 여기 영토가 뺑벌이야, 우리 속어로. 시방 말이 변해서 빼벌로 돼버렸어. 뺑벌이 뭐냐면 저쪽 비행장 있는 데가 그전에는 개울이었는데 옛날에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가 벌판이 돼가지고 뺑벌이야. 프로젝트를 진행한 작가들이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고 담아냈다면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관람객 역시 낭독과 청취라는 형태를 통해 또 다른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 맺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한 그것은 소박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왜 이번 주제 기획전에 일시적 개입이라는 제목이 붙은 걸까요? 네, 이번 전시는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어떤 로컬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고 생성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로컬리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 어떤 지역들의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가치에 주목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 맺으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나 혹은 어떤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연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생성되는 어떤 관계 인구들을 저는 일시적 개입의 한 방향이라고 보았고 또 이런 일시적 개입들이 좀 더 공고해지면은 결국에는 좀 네트워크가 강화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로컬리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14팀의 국내외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시면서 일시적 개입이 만들어가는 생동하는 로컬을 한번 만나보시고 또 정서적으로 연대하면서 마음 훈훈한 그런 계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 일시적 개입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물론 국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시는 더 다채로워지고 전시의 주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중 브레이크워터는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 디아스포라 작가 듀오 태희와 최영숙이 함께하는 팀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그들이 선보인 작품 켜켜이 꽃은 디지털 프린트와 자수가 혼합된 테피스트리와 민들레 술병이 묻힌 흙더미가 결합된 작품입니다. 개성이 강해 보이는 이 작품은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돌아본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척박한 노동 환경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알고 바라보면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이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흙더미에 꽂혀있듯 놓여있는 술병인데요. 이는 마음의 병을 꽃으로 유인하여 술이 담긴 병에 가둔 다음 땅에 묻고 이를 통해 미친 병을 치유한다는 전통 구세한 형태에서 빌려온 거라고 합니다. 참 독특한 발상이죠. 물론 이 작품에서도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일시적 개입에서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문화권의 작가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솔록에 기반을 둔 코무니타스 구부아 코피라는 팀인데요. 그들의 활동 역시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술 및 미디어 지식개발연구소 구부아 코피 커뮤니티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구부아 코피는 비영리문화단체로 2011년도에 설립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창의적 활동을 통해 미디어 지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환경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활동은 의정부 기지촌이었던 빼벌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현주 조광희 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 지역 출생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고 예술적 활동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그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무니타스 구부아 코피팀의 전시 공간 안에는 이렇게 4인용 정도의 좌타기 하나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솔록에서 했던 활동처럼 이곳에 마주 앉아 대화나 놀이, 모임을 하는 것을 재현하고자 하는 전시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앉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이외에도 실천적인 로컬 기반의 예술 프로젝트를 펼쳐온 많은 팀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 실험실 C의 작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항구도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오랜 시간 공들여 살피고 수집한 다양한 경험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구슬지도는 부산에서 털을 내리고 살아온 이들의 다양한 기억을 더듬어 완성한 지도인데요. 그 안에 담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어느새 그들의 삶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이야기 역시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연대감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의 연대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같이 읽어보는 퍼포먼스의 형태로 때로는 쿠르드족의 전통 민요를 부르는 소리꾼을 보며 응원의 마음을 보내게 되는 공감의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팬데믹으로 크게 흔들렸던 우리에게 예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를 통해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걸 아르코 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